날씨, 비가 많이 왔고, 네, 따뜻, 바람 피었죠? 아름, 아, 네, 피었죠? 시원해요. 네. 하지만 이번 태풍은 중부지방 삐약촌 아, 컴패스. 하나 시원은 아니에요. 추워요, 아 추워요. 난난 좋아요. 아 추워요. 네네 아네아 면접은 잘 봤어요? 면접 봤어요? 아, 먼저 맞습니다. 나 오케이 먼저 아, 시냐. 먼저 잘 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어떻게 그러면 But, 아, 사장, 그 회사는, 네 사장님이 베트남 말 잘해요. 아 오케이 베트남어 잘해요. 그래 내가, 한국말 조금, 했어요? 네, 조금 했어요. 아 회사는 좋아요? 제, 똥지 떴냐? 예, 아닙니다. 아 회사 네 보통이에요. 보통이에요? 네, 제가 결정했습니다. 3달 그 회사에서 일할까요? 이라는 것으로 결정했어요. 결정했어요. 열심히 하세요. 파이팅. 네. 네. 근데 그 회사는 손님들은 한국 사람? 사람. 네, 네. 한국 사람 만나서 네. 열심히. 한국말 열심히 좀 배워야 돼요. 익숙해지고 네. 있나? 아, 그러면 한국어 익숙해지려면은 어떤 이야기 많이 해보면은 도움이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는 공부, 학습 공부하는 건 공부하는 거고 내가 내 생각이냐, 생각을 한국어로, 예를 들어서, 리쥬? 네. 글쓰기. 한국어로 글쓰기 좋아요. 한국어로 글쓰기. 글쓰기. 네네. 글쓰기 하면, 이 기억력 좋아져요. 기억도 냐. 그러면 말을 잘할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쓴 글은, 말하기 쉬워요. 어떤 내용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한국의 교육. 아, 네. 지금 중요한 거는 빤쩡라 홍 한국 홍 원화 긴때 똥띠 맨남 고객들은 리한테 얻고 싶은 정보가 베트남에 관한 정보예요. 똥띠인 어떤 정보, 부동산에 관한 정보, 문화, 그다음에 하노이 여행, 뭐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 하노이에 오면 베트남 또 여행하고 싶을 수 있어요. 뷰릭 그런 정보들 많이 알려주면 좋아할 수 있는데, 그거 말 편하게 잘할수 있으려면 글쓰기 하면 좋아요. 예를, 하나하나 주제로, 글 쓰면 한국어로. 그러면, 그거, 주제 정해서 할수 있어요. 이 방법도 괜찮아요. 잠깐 내가
테스트를 해줘 볼게요. 우리가 지금 하이 할 건데, 하이 안 하고, 네, 테스트. 지금, 내가 한국어로 구글 도큐먼트 이거 컴퓨터 있잖아요. 인터넷 연결이 되면 한국어가 여기 설정을 할수 있어요. 보이스 타이핑. 지역 노이로 시행한 있어요. 한국어 여기에. 그러면 보세요. 내가 주제 하나로 해서 글 쓰는 것보다 더 빨라요. 정 노이 라냔헌냔아 노이 댄백 이거 해볼게요. 네. 네. 하노이의 문화. 하노이는 베트남의 수도입니다. 하노이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베트남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하노이 중심가에는 호아끼엠 서호 같은 호수가 있고, 오래된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노이에는 공원이 많습니다. 여러 공원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침 운동을 하거나 산책을 합니다. 하노이 교통은 다양합니다. 하노이에는 국제공항이 다양한 있고, 하노이에서 호치민까지 약 1600km에 이르는 아주 긴 기차 길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통을 위해서는 오토바이를 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토바이가 많이 운행될 때는 대기 오염 문제가 있어서 하노이 정부에서는 도심에서 오토바이를 타는 것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노이에는 맛있는 음식을 하는 식당이 많이 있습니다. 하노이의 유명한 음식 중에는 쌀국수, 분짜 하노이, 분짜, 다양한 음식들이 있습니다. 이 정도 한번 해볼게요. 지금 내가 말을 해서 이렇게 글을 쓸수 있으면 시간 절약할 수 있어요. 겐테 도이잔 그그그 시간을 절약해서 말하기 연습을 할수 있고 이렇게 쓴 거를 이렇게 쓴 내용을 AI를 이용해서 보세요. 아이아이 이거 챗GPT 이용해서 고칠 수 있어요. 이거 프루프리드라는 말은 뭐냐면 교열해 주세요. 이거 프루프리드. 잠깐만요. 이 말은 교열하다, 고치다란 뜻이에요. 아까 복사했잖아요. 이렇게 내가 말한 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마침표 없는데 글씨 틀린 거 이상한 거 이렇게 AI가 고쳐줘요. 그러면 이거 활용해서 혼자서 조금 연습하면 아마 한국어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다시 볼게요, 이거. 잠깐만요. 이거를 만약에 한국어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거,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베트남에서.
내가 말한 걸 베트남어로 이렇게 바꿀 수 있어. 이거는 사용하는 거 홍고간 수중 홍고간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면피 공짜예요. 공짜니까 사용하기 쉬워요. 공짜, 네, 면피 이거 특 공짜라, 예 프리, 면피 프리, 예 프리 예 프리. 면피라서 그냥 사용하면 돼요. 그러면 이거 한번 같이 읽어봐요. 내가 한 거. 이렇게 해서 문화 하노이. 조금 이상할 수 있는데 읽어볼게요. 하노이의 문화. 하노이는 베트남의 수도이며 오랜 역사를 가진 베트남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하노이 중심가에는 호아킴 호수와 서호와 같은 호수들이 있고 오래된 건물들도 많습니다. 하노이에는 공원이 많아 여러 공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침 운동을 하거나 산책을 즐깁니다. 하노이 교통수단은 매우 다양합니다. 하노이에는 국제공항이 있으며 하노이에서 호치민까지 약 1600km에 이르는 긴 기차 노선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통수단으로 오토바이를 이용하는데 오토바이 운행이 많을 때는 대기오염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하노이 정부는 도심에서 오토바이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노이에는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이 많이 있습니다. 하노이의 유명한 음식으로는 쌀국수를 비롯해 다양한 요리들이 있습니다. 네.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하노이, 하노이의 문화. 하노이는 베트남의 수도이며, 오랜 역사를 가진 베트남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하노이 중심가에는 홍아킴 호수와 서호와 같은 호수들이 있고, 오랜된 건물들도 많습니다. 하노이에는 공원이 많아 여러 공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침 운동을 하거나 산책을 즐깁니다. 하노이의 교통수단은 매우 다양합니다. 하노이에는 국제공항이 있으며 하노이에서 호치민까지 약 1600km에 이르는 긴 기차 노선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통수단으로 오토바이를 이용하는데, 오토바이 운행이 많을 때는 대기오염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우 정부는 도심에서 오토바이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노이에는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이 많이 있습니다. 하노이의 유명한 음식으로는 쌀국수를 비롯해 다양한 요리들이 있습니다. 네, 띵백 읽어주세요. 아, 또라 제가 들었 땅의 통틴 네. 정보 등을 들었어요. 네. 베트남 2003년에 새 오토바이 사용 못해요. 2030년? 못할 것 같아요. 아, 오토바이. 2030년에? 네네. 2030년 네네네. 그 지금은 한국에도 저거 자동차 전용도로 있어요. 그러면 자동차 전용도로에는 오토바이 못 가요, 한국에도. 속도 많이 나서. 그거는 네네. 그거는 뭐 이게 아마도 내 생각에는 큰 도로에서는 아마 그렇게 하는 거 맞을 수는 있는데,
주거 도로에서는 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 네. 아이고,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읽어주세요. Né. Văn hóa Hà Nội. Hà Nội là thủ đô của Việt Nam và là một trong những thành phố lớn nhất của Việt Nam với bề dày lịch sử lâu đời. Nhiều người sinh sống ở đây và trung tâm Hà Nội có những hồ nước nổi tiếng như Hồ Hoàn Kiếm, Hồ Tây cùng với nhiều tòa nhà cổ kính. Hà Nội có nhiều công viên nơi nhiều người đến để tập thể dục buổi sáng hoặc đi dạo. Phương tiện giao thông ở Hà Nội rất đa dạng. Hà Nội có sân bay quốc tế và một tuyến đường sắt dài khoảng 1.600 km từ Hà Nội đến thành phố Hồ Chí Minh. Nhiều người sử dụng xe máy làm phương tiện đi lại, nhưng khi lượng xe máy lưu thông nhiều, vấn đề ô nhiễm không khí trở nên nghiêm trọng. Chính quyền Hà Nội đang nỗ lực giảm thiểu việc sử dụng xe máy trong trung tâm thành phố. Hà Nội có rất nhiều nhà hàng với các món ăn ngon. Những món ăn nổi tiếng ở Hà Nội có thể kể đến như phở và nhiều món ăn đặc sản đặc sắc khác. Né. À, Việt Nam Hà Nội màn, Việt Nam Hà Nội màn, ít tròn xăm nhỏ nè. Việt Né. Nam Hà Nội màn. Né. 읽어볼게요. 文化 Hanoi. Hanoi là thủ đô của Việt Nam và là một trong những thành phố lớn nhất của Việt Nam với về dài lịch sử. Lao đôi người sinh sống ở đây và trung tâm Hà Nội có những hồ nước nổi tiếng như Hồ Kiếm, Hồ Tây cùng với những tòa nhà cổ kính. Hà Nội có nhiều công viên nổi những nổi đến để thắp thể dục với bồi sản hoặc đi dạo phương tiện giao thông ở Hà Nội rất đa dạng. Hà Nội có sân bay quốc tế và một chuyến đường sắt dài khoả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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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0 km từ Hà Nội đến thành phố Hồ Chí Minh. Nhiều kỳ chung xe máy lưu thông nhiều, vấn đề ô nhiễm không khí trở nên nghiêm trọng. Chính quyền Hà Nội đang nỗ lực giảm thiểu việc sử dụng xe máy trong trung tâm thành phố. Hà Nội có rất nhiều nhà hàng với các món ăn ngon. Những món ăn nổi tiếng ở Hà Nội có thể kể đến nhiều phố và nhiều món ăn đặc sắc khác. Nè. À, 아마도 이거 이제 이렇게 하면 이용하면 한국어 잘할 수 있는데 일단 만약에 한국 고객이 있으면 한국 고객은 베트남 특히 하노이에 대한 정보 많이 알고 싶어 할 거예요. 그 정보 중에는 국성 생활에 관한 정보 뭐 시장 시중, 뭐 쇼핑몰 시장, 교통,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 문화도 좀 알고 싶어 하거나 그러면 그런 거 편하게 한국어로 잘 얘기해 주면 아주 좋을 수 있는데 한국어로 잘 얘기하려면 미리 그런 내용들 이렇게 글로 쓰면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국어로 글쓰기.
하는 거 좋아해. 한국어로 글쓰기를. 글쓰기. 네네네. 그러면 삐었다. 예예 삐었다. 백백백 예예 백 쓰기. 적어요. 네네네. 쓰다. 예예예 쓰기. 쓰기. 예예예. 그러면 그글쓴 내용을 말하기가 쉽기 때문에 너 이제 한어 뭐이 백백아글쓴 거로 말하는 거는 아주 쉬워요. 왜냐하면 기억 잘하기 때문에. 그러면 한국어를 잘 설명할 수 있어요. 그 설명하다 뭐예요? 티앵베드로 아, 설명하다. 라, 자택? 라 자틱 자택? 자틱 자택? 네, 자 맞아요. 네, 자틱 보테 자틱 트웰보이 언냐 그 싸우 엠당 비엣 비엣 싸우. 그러니까 글쓴 내용을 말로 하는 건 쉬워요. 하지만 그냥 처음부터 말을 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글 쓰는 거는 아주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공부하는. 그러니까 그 어떤 주제에 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는 가장 좋은 방법. 정확한 찐싸. 방법 전 찐싸. 그리고 조금 더그 논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잘 통틴. 그러니까 말 잘하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 베트남어로 뭐라고 할수 있어요? 마이 차이, 아, 마이 차이라 차이 하는 사람 네, là người nói giỏi, là nhồi nói người giỏi. người người nói giỏi, Như nói rồi, cả như nói người nói rồi. giỏi. Thế bài trả ra nên sao làm thời buộc có như thông tin chẳng vô mà nhỉ ai cô đam mê chi chết 지식 뭐예요? 지식 지식 là kiến thức, kiến thức. kiến Kiến thức về phân phân là nhà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한 지식 많이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렇게 메모하거나 그러니까 알아두면은 훨씬 도움이 될수 있어요. 네, 그냥 공부할게요, 이제. 자, 2번 읽어주세요. là y cứ về xa nên bố tông san네. bố tông san về sai gì đã네. để kho phải giỏi về bố tông san quái lòn nè cùng mua mắn đi하고 싶어요? 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고객들은 이미 부동산 관련해서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고객들하고 대화가 통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꽁치 부동산 꼬마 상식 있어요. 통틴 또 필요해요. 간티엣 꽁치 부동산 꼬마 네, 하여튼 네, 알겠습니다. 네, 2번 읽어주세요. 독 하이. 네. Sử dụng các nền tảng trực tuyến, trang web bất động sản, đăng danh sách bất động sản trên các nền tảng bất động sản phổ biến như Zillow, Realtor.com hoặc các cổng thông tin cụ thể của quốc gia. Nè, sử dụng các nền tảng trực tuyến, trang web bất động sản đăng danh sách bất động sản trên các nền tảng bất động sản phổ biến như Zillow, Realtor.com, Jim.com hoặc các cổng thông tin cụ thể của quốc gia. 이거 그
플랫폼인데, 베트남에도 그 부동산 플랫폼 있죠? 네. 웹사이트. 그런 거에, 그러니까 정보를 올릴 수 있으면, 거기에서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광고할 수도 있죠. 광고. 광고, 광고. 예를 들어서, 광고. 내가 이제 직원이면, 도이코테 반, 파동산. 내가 지냔벤이면, 도이코테 반, 부동산 팔수 있어요. 직원이면, 고객한테. 근데 이제 고객한테 이런 정보, 똥띵 부동산 알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알리는 방법, 맨피 있기도 하지만, 이런 플랫폼에 광고할 수도 있어요. 광고. 플랫폼에 네. 내가 파는 부동산 설명, 사진, 영상, 위치 이렇게 설명해서 올려놓으면 사람들이 그거 보고 부동산 이렇게 나에 대한 정보, 내가 판다, 판매자 누구, 판매자 뭐라고 해요? 판매자. 판매자라 người bán. 뇨이반. 네. 뇨이반에서 나의 정보를 이렇게 올려놓으면 사람들이 연락할 수 있어요. 이메일? 아니면 잘로? 근데 한국 사람 잘로 못하니까 아마 한국 사람들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카카오톡 꼭 사용하는 게 좋아요. 네. 카카오톡. 카카오. 왜냐하면 카카오톡은 잘로하고 똑같아요. 잘로처럼 네. 자동으로 연결이 돼요. 자동. 네. 그래서 사용 거의 모든 한국 사람 카카오톡 사용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뇨이반이에요. 뇨이반. 그럼 카카오톡 아이디하고 거기다가 나는 한국말을 할수 있어요. 이렇게 써놓으면 호테 노이 뇨이 아 노이 한국 한국말 잘해요. 이렇게 써놓으면 한국 사람 마음 편하게 연락할 수 있어요. 물어볼 수 있어요. 나는 언제 하노이 가서 집을 구해야 되는데 뭐 좋은 정보 있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렇게 물어보면 더 많은 고객하고 이렇게 네트워크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꼭 광고 안 해도 돼요. 홈 광고 만약에 이런 거 있어요. 블로그나 아니면 지금 한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플랫폼 아니면 이런 거에 자기 글을 쓰면 예를 들어서 모르겠어요. 티스토리나 뭐 이런 거에 글을 쓸수 있으면 페이스북 사용하면 돼요. 일단 가장 좋은 아, 뭐 한국 사람들은 보통 페이스북도 해요. 카톡 카톡은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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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아, 다음에 페이북. 페이북에서는 내가 한국말로 가끔 부동산 정보 올려줘요. 하노이 부동산 정보. 그러면 한국 사람 연락할 수 있어요. 그러면 돈안 들어요. 맨피. 돈안 들여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광고도 할 필요는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부동산 파는 거는 큰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존예론 그러니까 부동산 아파트 하나 팔면 인센티브 크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휴대폰 하나 파 모바일 폰 하나 파는 거 하고
아파트 집 하나 파는 거하고 한 집냐 그 임대하는 거하고 돈 차이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빅 비즈니스니까 광고도 해야 돼요. 광고도 해야 되는데 광고만 하는 게 아니고 돈안 내고 페이스북이나 그 외에 블로그 이런 걸 활용해서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조금씩 먼저 조사를 해놓고 랭크를 하고 싸우도 수중 망사 호의 그 네트워크 페이스북 뭐 그런 거나 아니면 인스타그램 뭐 이런 거 그런 거를 활용을 하면 그거는 돈안 들여도 되니까 그런 거뭐 틱톡도 괜찮은데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요이 이제 배제 젊은 사람들은 이제 배제 제제 젊은 젊은 사람 한국 젊은 사람들은 인스타 좋아요. 인스타. 하지만 인스타그램 젊은 사람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정보 올리는 거 좋은데 쉽지는 않은데 페이스북은 이제 그 나이 든 사람들은 페이스북 하는 경우 많으니까 페이스북도 괜찮고 그다음에 이제 그 블로그 같은 것도 좋아요. 글 블로그. 이거 블로그가 뭐냐면 블로그 뭐예요? 블로그. 아, 이거 네이버 블로그예요. 이거 더 블로그. 이거 나의 블로그인데 이런 식으로 글을 쓸 수가 있는데 이거 아마 이렇게 글쓸수 있는 블로그 베트남에도 있을 거예요. 베트남에 블로그 있으면 거기에 부동산 관한 글을 쓰면 충분히 그 블로그 내용을 가지고서 홍보할 수 있어요. 네, 네. 블로그. 네. 그거 활용하면 좋아요. 네. 자, 한국어 읽을게요. 온라인 플랫폼 활용. 부동산 웹사이트 진로 리얼미터닷컴 같은 인기 부동산 플랫폼이나 부동산 다이렉트 직방과 같은 국가별 포털에 매물을 등록하세요. 네. 네. 네, 온라인 플랫폼 활용, 부동산 웹사이트 지라우 리스톡.com 같은 인기 부동산 플랫폼이나 부동산 다이렉트 지방과 같은 국가별 포털에 매물을 등록하세요. 네. 다음에 꼭 한국 사람들은 웹 지로 리터.com 웹 아니야 사용만 이거는 아니에요. 그런 거 그거는 이거 그냥 AI가 해준 건데 큰 의미 없어요. 한국 사람은 부동산 정보는 아마 부동산 정보는 어떻게 할까요? 검색해서 한번 찾아볼 것 같아요. 하노이 부동산. 한국어로 검색하거나 아니면 띵한 영어로 검색하거나 그리고 아마도 그 베트남에서 주재원이 뭔지 알죠? 주재원. 주재원 알아요? 뭔지? 몰라요. 그 베트남에서 일하는 회사에서 일하는 한국 사람 주재원이라고 해요. 주재원이라고 해요. 주재원 네, 주재원은 베트남에서 베트남 한국 회사나 뭐 대사관 뭐 이런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한국 사람을 주재원이라고 그래요.
주제원. 조세현. 네네네. 써주세요. 써, 아, 네네. 써주세요. 잠깐만요. 네. 네. 네, 주재원. 주재원, 뭐, 이거 한자 뜻인데, 주다, 주는 머무른다, 있다란 뜻이에요. 주재원. 주재원. 네, 아, 주제와 네네. 오케이. 네. 아, 잠깐만요. 예를 들어서, 아, 예. 망사호의 읽어주세요. 네, mạng xã hội sử dụng các nền tảng như Instagram, Facebook và LinkedIn. LinkedIn Yeah. để giới thiệu các bất động sản, tham gia vào các nhóm và cộng đồng về bất động sản, nơi người mua và người bán giao lưu. Mạng xã hội sử dụng các nền tảng như Instagram, Facebook và LinkedIn để giới thiệu các bất động sản, tham gia vào các nhóm và cộng đồng về bất động sản, nơi người mua và người bán giao lưu. Né, số 2분 남았는데, 소셜 미디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링크드인과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여 매물을 홍보하세요. 부동산 관련 그룹이나 커뮤니티에 가입해 구매자와 판매자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보세요. 네. 소셜 미디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링크드인과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여 매물을 홍보하세요. 부동산 관련 그룹이나 커뮤니티에 가입해 구매자와 판매자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보세요. 네. 1분 남았어요. 그 망사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스타, 페이스북 같은데. 근데 이거, 그냥 하기보다는 계획 세우는 게 좋아요. 계획, 꼭 계획. 그러니까, 네. 그 잘하는 사람들 먼저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서, 베트남 부동산 전문가 있잖아요. 전문가. 전문가 뭐예요? 전문가, 테잉베트. 네, 전자 전자, 부동산, 네, 전자 네. 부동산, 아, 그 전문가들을 어떻게 하는지 리서치, 연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계획을 세워서, 그거보다 더 잘해야 돼요. 그거보다 더 잘하면 사람들 관심 가져요, 관담. 근데 그냥 막 하면 안 돼요. 그냥 그 생각나는 대로 하면, 사람들 신뢰 안 해요. 홍띤. 네, 신뢰 안 하니까 잘 조사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연구하면 좋아요. 그 다음에 충분히 연구한 다음에 계획 세우고 이렇게 이런 거 망사회 수중 망사회 이렇게 하면 나중에 사람들 관심 가질 수 있어요. 네. 네. 아,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수고했어요. 네, 고마워요. 네. 바이바이. 수고하셨어요. 네. 땀삐에. 바이바이. 네.